오늘 쌤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네. 아, 엄청 좋아졌죠. 평상시 먼 거리 이렇게 막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없죠. 계속 먼 거리 못 막아가지고 약간 제자리 뛰기? 그쵸, 그쵸. 개구리?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럼... 지금은 약간 미끄러지면서 나는 그런 기분. 오케이! 우와! 우와! 이건 반갑습니다. 골키퍼의 모든 사진을 지켜보십니다. 네, 오늘 영상은 골키퍼 분을 모시고 와서 이 세이빙을 좀 더 멀리 안 아프게 찰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레슨에서만 공개했었는데 오늘 구독자분들이 더 안 아프게 더 멀리 멋있는 선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킬 골키퍼 자격증을 취득했죠. 그래서 오늘 좀 더 디테일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골키퍼를 맡고 있는 김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골키퍼 레벨이 하, 중, 상 중에 어떤 레벨을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세이빙 정도는 컨디션 좋으면 중상은 찍는데 발밑은 진짜 조금 많이 보완이 필요한 하 정도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규님하고 오늘 한번 세이빙 한번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사실 레슨하시는 수강생 분이시고 좀 세이빙이 사실 좀 2% 부족한 세이빙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뛰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쉽고 디테일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고만 하지 마시고 꼭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옷과자 함께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제가 세이빙을 찾으면서 한 봤는데 어떤 게 문제라고 솔직히 생각하세요? 저 일단 뭐랄까 세이빙할 때 힘이 없다. 그냥 가다가 힘이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느낌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약간 결정적으로 멀리 오는 공을 잘 못 막죠. 그죠. 약간 팔이 안 닿는다 할까? 좀 아쉽게 못 막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한번 서주세요. 부상 방지를 위해 땅과 가장 가까운 높이에서부터 훈련을 진행해 올라야 되는 게 맞지만 오늘 주제의 목적에 맞게 멀리 오는 공에 대한 세이빙을 바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공이 멀리 오기 때문에 공이 오는 방향으로 발을 디뎌주는데 여기서 디뎌줄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첫 번째, 바로 발을 앞으로 딛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딛고 막는 경우 세이빙을 몸 뒤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은 앞쪽이 아닌 옆쪽으로 한 발 옮겨 세이빙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쳐졌다고 가정하에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볼 높이에 따른 가슴과 무릎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상규님의 세이빙을 보면 가슴과 무릎의 간격이 가까운 게 보입니다. 무릎과 가슴의 간격이 좁아지면 공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세이빙을 높이 올라갈 수 없어 제자리에 맴도는 느낌을 느끼실 겁니다. 공이 멀기 때문에 발을 옆쪽으로 한 발 옮긴 후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뛰면 됩니다. 공은 머리로 막는다는 느낌으로 뛰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공이 더 높게 올 경우 앞서 말한 부분을 똑같이 하시고 허리만 세워 세이빙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멀리 오는 공을 막기 위해 한 발을 옮길 때 스탠스, 즉 보폭을 너무 넓게 잡게 되면 몸을 완전히 기울여 체중을 옮긴 발에 싣기 어렵기 때문에 보폭이 너무 넓지 않게 잡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체중을 싣고 발목, 무릎, 허리를 동시에 펴서 세이빙을 하게 되면 평상시 아팠던 골반이나 엉덩이 쪽이 아프진 않습니다. 쓸리는 건 정상적이기 때문에 쓸리는 걸 방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너웨어나 긴 바지를 입어 마찰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우와! 우와! 이건! 하나 더!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됐다. 오.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쌤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네. 아, 엄청 좋아졌죠.
아. 마지막에 그 오른쪽 나면서 하늘을 나는 기분. 아.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규님하고 이제 멀리 안 아프게 안 아프죠 오늘? 네.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네. 평상시 먼 거리 이렇게 막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없죠. 계속 먼 거리 못 막아가지고 약간 뭐라 해야 제자리 그쵸 그쵸 개구리?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럼, 지금은 약간 미끄러지면서 나는 그런 기분? 그리고 여기도 아프셨죠 원래? 네 원래 아팠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안 아파요. 이게 레슨의 참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벚꽃이 레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안 아프게 뛸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교정해드리고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주교 벚꽃이 레슨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뭐 궁금한 영상이나 꽃기법 꿀팁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꽃꽃이가 영상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꽃이는 모든 꽃기법들이 꽃기법을 잘하는 그날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교 꽃이었습니다.